Times. 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재즈 마스터입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재즈 마스터. 지금 저희가 프리미엄 빈티지 헤리티지 시리즈를 텔레 두 개, 스트랫 두 개, 네, 5060 다 다뤄봤는데요. 네. 전반적으로는 점수가 70점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네. 75에서 한 78 정도까지 포진을 했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헤리티지 시리즈를 나머지를 보고 재즈 마스터를 보시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첫 시간 50을 여기 카드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전반적으로 시리즈. 보고 오시고요. 이 헤리티지 시리즈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1패 많이 했었던 하이브리드2와 트레디셔널2에 이어서 가격은 좀 더 올라가고 빈티지를 지향을 하는데 그 빈티지가 그 일본풍의 느낌을 살린다기보다는 미펜, 네, 미펜의 그런 오리지널리티를 조금 계승하는 느낌으로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약간은 좀 퀄리티 컨트롤을 조금 더 높게 잡고 네. 하이엔드 성향으로 잡고 그만큼 가격대도 조금 올라간 200만원대 초반에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하게 된 시리즈였고요. 프리미엄 빈티지 헤리티지가 베이스 포함해서 총 11개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5개를 했고 나머지 6대도 빈칸 다 순차적으로 채워드릴 예정이니까 네.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네, 요게 이제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적으로 보자면 아메리칸 오리지널과 빈테라의 중간 정도. 그렇죠. 성향으로 네. 보자면 아메리칸 프로페셔널과 빈테라의 중간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펜, 맥펜, 일펜의 그런 여러 가지 성향들 사이에서 어떤 중간적인 접점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또 하나의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가격대 자체가 2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을 구입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에 다가가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대안을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추천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냥 뭐 나는 그냥 확실히 뭐 그냥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어떤 대표 옵션 1번 옵션이 제일 좋다 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가격대가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네. 한 1-20만 원 더 보태서 앞으로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그 부분에서 새로운 보기가 된 프리미엄 빈티지 헤리티지 시리즈 오늘 마지막 60 재즈 마스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9,000원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 전장은 104.5cm, 무게는 3.49kg, 41+1mm의 두께, 12프레트 뚫레는 77mm고요. 바디는 애쉬입니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오버 우레탄 피니쉬. 우레탄 먼저 칠하고 라커를 위에다 바른 피니쉬죠. 넥도 마찬가지로 우레탄 피니쉬 위에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를 입힌 미드 60년대 중반 미드 60s C쉐입 넥입니다. 퓨어 빈티지 싱글라인 팬더 디럭스 헤드머신이고요. 본넛의 41.02mm 너트 너비,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공률 반지름 7.25인치 184mm 반지름. 공률은 다 이거죠. 네, 지금 빈티지 공률. 스케일 길이는 648mm 25.5인치고요. 빈티지 21프렛, 프리미엄 빈티지 스타일 60 싱글코일 재즈마스터 픽업 두 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알고 계시는 리드 서킷 컨트롤. 네, 그리고 마스터 리드. 톤. 네, 네 리듬 서킷 컨트롤. 네. 네. 볼륨 톤 볼륨 톤 네. 네. 선생님 이따가 뭐 하시면서 네. 다시 한번 네. 말씀해 주실 네. 겁니다. 네. 브릿지는 6 세들 빈티지 스타일 어저스터블 플로팅 트레몰로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바로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지금 이 도구를 위로 올리면 네. 요 서킷이 먹어요. 리듬 서킷이 그죠? 먹고 이게 볼륨이고 이게 톤이 되고 여기 네. 안 먹습니다. 아무래도 안 먹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걸로 볼륨 조절하시고 요거 이걸로 톤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자 리드 서킷을 누르면 요게 3웨이가 먹죠. 네. 자. 어이구 좋네요. 잘 만들었어요.
톤이 참 아름답네요. 이거야말로 진짜 미젠지 일젠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확실하게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네, 진짜 모르겠어요. 아예. 네. 자, 듀얼리스트 트윈. 레드락. 사운드. 좋네. 네. 마샬 게인. 야. 좋다. 무슨 쫄핑 사운드? 마스터가 확실하네요. 야, 반주에다 한번 해갖고 팍. 그럴까요? 해볼까요? 네. 듀얼리스트. 잠깐만요. 그럼 반주를 좀 다른 걸로 해야 돼요. 예. 사운드로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하네요. 자, 이렇게 재즈 마스터 같이 리뷰 쭉 해봤고요. 이렇게 오늘
프리미엄 빈티지 헤리티지 시리즈 5대 연속으로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겁나.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드디어 재즈 마스터를 마스터하셨군요. 정말 어처구니 없지만 와닿는 한 줄 평입니다. 예. 재즈 마스터를 마스터했어요. 예. 재즈는 재즈 마스터로 재즈는 마스터할 수 없지만 네, 팬더가 드디어 재즈 마스터를 마스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줄 이렇게 드릴게요. 제가 그 처음에 50 스트레스에 네. 프리티 빈티지 들었고, 아 맞아요. 네, 그리고 60의 프론티어 빈티지 들었거든요. 저는 얘는 네. 이제는 너무 소중해서 프레셔스 빈티지 들었어요. 프레셔스 빈티지. 소중한 빈티지. 소중한 빈티지. 예. 네. 이제 좀 재즈 마스터 못 잃어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바로 스쿼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의외로 점수가 잘 나왔어요. 네. 이게 잘 지금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좀 안 됐었는데 네. 선생님 사운드 29, 네.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에서 총점 78점 나왔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29, 똑같네요.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에서 76이 나왔어요. 77점입니다. 평균. 오. 자, 지금 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50 텔레랑 동점이 나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심지어 총점도 동점인데 네. 가는 길이 완전 달라요. 선생님이 50 텔레 어떻게 주셨냐면은 네. 31, 15, 15, 17이었는데 네. 얜 29, 15, 17, 17이에요. 아, 편의성 사운드가 떨어진 대신 편의성이 올라갔고 저는 30, 15, 15, 16이었는데 얘는 29, 15, 16, 16. 아. 둘 다 편의성 쪽에서 의외로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그러네요, 사운드는 기존에 다른 5060들이 받았던 것과 비슷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오. 자, 그래서 오늘 총점을 다시 한번 평균을 확인해 보자면 76.5, 78, 77, 75.5, 77 전부 다 70점대 중후반으로 아주 준수한 네,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머지 6대의 행방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이게 100만원대 198만 7천원 이랬으면 가성비 점수가 하나씩 올라갔을 거예요. 다 네. 78, 79 맞아요. 80도 가능했을 것 네. 같은데 네. 가격이 200만원이 넘어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죠. 심리적 부담이 확 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1편의 아주 재미있는 시리즈 프리미엄 빈티지 헤리티지 같이 봤고요. 나머지 남은 것들도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이게 이제 미펜과 맥펜의 그 옵션에서 네, 그 어딘가. 중간 어딘가에 접점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을 준비한 기어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열심히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나올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기어